지난달 때이른 추위에 한파특보는 물론 17년 만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상기후가 속출하면서 올겨울 전망도 예단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경기도가 갈수록 변덕스러워지는 겨울철에 대비해 자연재난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 한파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위해 온열 의자가 설치돼 있습니다. 야외 기온이 18도 밑으로 떨어지거나 의자 자체 온도가 38도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켜지는 시스템입니다. 버스 운행 시간에 맞춰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작동합니다. 있는 데는 이렇게 있으면 앉아서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고 없는 데는 좀 길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9개 시군 71개소에 온열 의자를 설치해 더불어 방통시설과 난방기기, 방한용품도 지원합니다. 대설 대비 태세에도 돌입했습니다. 상습 결빙 구간이나 교통도절 우려지역, 적설 취약 구조물 등 재우려지역 1,907개소를 지정, 사전 예찰 활동과 비상 연락 인력 편성 등 빈틈없이 관리할 방침입니다. 국경사지라서 빙판이 되고 교통량이 많아서 민원이 발생되는 곳으로 신속히 연소분사 장치를 작동함으로써 재설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설재는 9만 2천 톤을 확보했고 연말까지 7만 톤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도는 한파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섭니다. 도내 홀몸노인과 장애인 등 21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자율방재단과 함께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상이변을 고려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협력체계를 더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를 잘 구성해서 열심히 겨울철 대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도로 공동재설 협업과 관계기관 간 경계도로 재설을 위한 실시간 연락망 운영 등 겨울철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